매년 100만 대가 훌쩍 넘는 신차가 판매되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1톤 트럭인데요. 자영업을 상징하는 차이자 소상공인들의 동반자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자리했을 만큼 의미가 남다른 차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 단 두 차종만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트럭이 틈새를 노렸지만 판매량에 흠집조차 나지 않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했던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꽤나 다양한 1톤 트럭들이 이 시장에 함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봉고와 포터에 맞섰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1톤 트럭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차량은 1983년 등장한 기아의 다목적 트럭 세레스입니다. 앞서 1981년 정부 주도하에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제조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차종에 제약이 생겼죠. 이 중 소형 트럭과 버스 생산을 맡게 된 기아는 이른바 봉고 신화로 일컬어지는 소형 상용차 봉고 시리즈의 성공으로 침몰 직전이던 회사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세레스 역시 그 봉고 패밀리의 일원이었어요. 차명인 세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데메테르로도 익숙한 농업의 여신 케레스에서 따왔고 이름처럼 농업에 최적화된 설계로 농촌과 산간지역의 거친 작업 환경에서 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었습니다. 차고가 낮아 짐을 조금만 많이 실어도 바탕 가운데 주저앉는 게 일상이었던 기존 1톤 트럭들과 달리 차고를 높인 고상형 트럭으로 무거운 짐을 실은 채 울퉁불퉁한 길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죠. 특히 차량의 엔진 동력을 이용해 양수기, 탈곡기, 분무기 같은 각종 농기구나 공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PTO 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미국 픽업트럭 부럽지 않은 적재함의 야간 작업 등 오픈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벤치 시트를 탑재해 도합 6명이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봉고 트럭에 장착되던 마스다의 2.2L 디젤 엔진을 다목적 환경에 맞게 디튠에 장착했고 4단 수동 변속기를 맞물려 최고 출력 60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수동 변속 레버가 이 스티어링 칼럼에 붙어 있었어요. 88년부터 지붕을 철판으로 마감한 하드탑 모델이 출시되면서 사륜 구동과 함께 일반적인 플로어식 5단 수동 변속기로 변경되어 주행 편의성이 한결 좋아졌고 이후 배기량을 2.4L로 높인 엔진을 탑재해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초에는 지금의 만능 트럭 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88년 사륜 구동을 탑재한 뒤 비로소 한국의 유니목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죠. 높은 지상고와 MT 타이어만으로는 메워지지 않았던 빈틈을 이 사륜 구동이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오프로드가 대부분인 농업, 임업 현장에서 탁월한 험로 돌파 능력을 선보였고 작업 능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온전한 프레임을 가진 화물차답게 덤프, 탱크로리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개조되어 농촌뿐만 아니라 공업, 건설 현장 등 보다 다양한 환경을 누비기도 했죠. 가장 큰 장점은 다른 1톤 트럭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3년 출시 당시 지붕을 천으로 씌울 만큼 극한의 원가 절감을 통해 366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됐어요. 보급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겠네요. 84년 3,791대였던 판매량이 2년 만에 2배로 뛰는 등 세레스는 독보적인 상품성과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오랜 기간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에서도 꽤나 인기를 끌어 프라이드와 함께 기아차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로도 활약했죠. 이후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999년 단종됐지만 프론티어로 이어진 봉고 시리즈의 사륜구동 라인업을 추가해 세레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봉고의 넉넉한 공간과 파워트레인, 더블캡까지 있었으니 편의성이 높아졌고 가격도 높아졌죠. 그건 무슨 소리야? 현대차 역시 2013년부터 포터2의 파트타임 사륜구동 모델을 추가해 라인업을 보강하면서 기아차의 독점을 견제했어요. 다만 차체가 세레스에 비해 컸기 때문에 컴팩트한 차체로 비좁은 농로길을 요리조리 다녔던 세레스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대체하진 못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자 국내 2위 자동차 업체 대우차 역시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GM과의 인연으로 이스즈의 중대형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규제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단종했었죠. 이 상용차 라인업을 부활시키면서 내친김에 닛산의 소형 상용차인 바네트까지 들여와 1987년 출시했습니다. 기아의 봉고와 마찬가지로 소형 트럭 및 승합 라인업을 모두 갖췄고 9인승을 기본으로 12인승 롱바디 모델까지 선보여 경쟁차를 정조준했어요.
승용차에 도전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바네트는 완만한 경사의 캡 디자인과 얇은 사이드미러, 세단처럼 꾸민 대시보드로 경쟁차 대비 승용 감각이 돋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후기형에는 대우 르망의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까지 그대로 썼어요. 또 쭉 뻗은 프론트로 넉넉한 발공간과 RV 수준의 스티어링 휠 각도를 확보했고 에어컨 장착,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도로 환경을 고려해 전륜의 가로배치 판스프링 서스펜션을 장착하는 등 주행 편의성과 승차감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었어요. 또 동급에서 가장 넓은 적재 면적과 고중량 물건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는 정사각형 프레임을 사용해 화물차로서의 능력도 출중했죠. 파워트레인은 닛산의 것이 아닌 이스지에서 개발한 신형 2.3L 디젤 엔진을 장착했고 변속기는 5단 수동 변속기, 세레스와 마찬가지로 전기형에는 컬럼 타입이, 이후 슈퍼 X로 이름을 바꾼 90년식 후기형 모델부터 일반적인 플로어 타입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스지의 심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우렁찬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각종 잔고장에 시달리는 등 내구성 부분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한 승합차 쪽도 마찬가지였고 잘못된 상품 기획으로 경쟁차인 현대 그레이스와 기아 베스타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입소문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용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고 결국 판매 부진으로 1992년 단종됐죠. 뿐만 아니라 슈퍼캡과 더블캡의 부재도 판매량 부진에 한몫했어요. 당시만 해도 1톤 트럭을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했고 확장된 캡으로 거주성을 높인 슈퍼캡과 아예 2열을 추가한 더블캡의 수요가 많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바네트는 아예 선택지조차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바네트의 실패로 대우자동차는 1톤 트럭 시장에서 물러섰지만 이후 경차 도입으로 연을 맺은 스즈키의 경상용차 라인업으로 재도전, 다마스와 라보로 틈새 시장을 노려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죠. 이번에는 삼성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그룹은 전편에서 다룬 삼성 승용차 SM 세단 시리즈에 앞서 상용차 부문에 먼저 진출했는데요. 독일 만사의 앞사발이 덤프트럭과 기술 제휴선이었던 닛산의 상용 라인업을 들여와 대형 트럭 SM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1998년 닛산의 소형 트럭 아틀라스에 기반한 1톤 트럭 SV110을 출시했어요. 앞서 소개한 바네트 역시 닛산 제품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네트의 후속격되는 모델이 삼성에서 등장한 셈이었습니다. 다만 이쪽은 태생부터 화물차로 설계된 모델이라 승합차를 포함하는 바네트와는 결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요. 도시형 1톤 트럭을 표방하며 등장한 SV110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경쟁차인 깜찍한 뉴포터, 외려 오리지널 아틀라스와 더 닮은 봉고 프론티어와 비교하면 도시형 트럭이라는 문구에 걸맞게 세련미가 돋보였어요. 태풍의 눈 로고를 함께 사용하는 SM5와 나란히 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외모의 비결은 이탈리아 카로체리아 베르토네의 디자인 외주를 준 것이었습니다. 외관만큼이나 세련된 실내는 파워스티어링 휠, 고성능 에어컨, 더블캡은 없었지만 슈퍼캡 모델을 마련해 편의성과 거주성을 높였고 기어레버를 옆으로 뉘어 조수석과 운전석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한 것은 이 모델만의 독특한 장점이었습니다. 구형 트럭에나 쓰던 케이블 타입의 주차 브레이크를 쓴 것은 오게 티였지만요. 동급 최대 크기의 적재함과 대형 트럭에 주로 쓰이는 사다리꼴 레더 프레임으로 부족함 없는 적재 능력을 강조했고 파워트레인도 다행히 닛산의 2.6L 디젤 엔진과 5단 수동 변속기를 그대로 탑재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야무진으로 기억하시는데 사실 이 이름은 출시 후 1년이 넘게 지난 1999년 9월에 붙여졌습니다. Yes, mount the zone of imagine. 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영문구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들었고 빈틈없이 단단하고 굳세다라는 뜻의 우리말 야무지다를 연상시키는 yes 모시기 말고 그냥 이 말만 했어도 돼. 작아도 단단하고 굳센 1톤 트럭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SV110이라는 감흥 없는 이름보다 야무진이라는 이름이 확실히 강렬하죠.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야무진은 출시 초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을 했던 승용차와 달리 철옹성 같은 경쟁차의 점유율을 빼앗아오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것이 주요했어요. 무엇보다 앞서 여러 편에 걸쳐 자동차 시장의 악재로 소개했던 IMF발 금융위기가 1톤 트럭 시장에는 슬프게도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짧은 동안 꽤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시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까지 계약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장이 풀리고 난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대형 트럭에 쓰이는 설계를 적용한 것은 맞았지만 정작 프레임의 두께가 얇아 1톤보다 더 높은 중량의 짐을 실는 경우가 많았던 우리나라 물류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던 건데요.
국내 소비자의 운행 환경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던 경쟁차 포터, 봉고와 달리 일본 모델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한 야무지는 조금만 과적을 해도 프레임이 휘거나 과부하로 차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약골트럭 이미지를 얻어 1톤 트럭의 주력 시장인 용달차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는 괜찮았지만 2인분 같은 1인분이 미덕인 나라, 과적의 일상인 대한민국의 상용차 시장에서 1톤만 실을 수 있는 정직한 1톤 트럭은 환영받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견인차나 탱크로리, 탑차 등 과적과는 거리가 있는 특장차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장점이 돋보였고 오히려 니산 베이스의 좋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2000년 적재 중량을 1.2톤으로 높인 모델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재평가를 받고 자시고 할 새도 없이 이번에는 회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삼성자동차가 기울어질 당시 승용차 부문은 새 주인을 찾았지만 이 상용차 부문은 끝내 살아남지 못하면서 결국 출시 2년 만에 아쉽게 단종됐어요. 르노삼성자동차 출범 이후 승용차 사업부인 르노삼성에서는 삼성상용차의 AS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팔려나간 3만 6천여 대의 야무지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는데 다행히 삼성상용차의 전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한서전공에서 부품 생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AS를 재개하면서 오너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현대차의 세미보닛형 1톤 트럭 리베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트럭들은 엔진 위에 좌석을 배치하는 캡 오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작은 차나 큰 차 할 것 없이 모두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차체 길이 대비 적재함의 비중을 높일 수 있고 회전 반경을 비롯한 기동성이 뛰어나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유럽이나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어요. 거대한 프레임과 엔진을 장착해 운전석이 높은 대형 트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톤 트럭같이 승용차나 다름없는 높이의 소형 화물차에서는 전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해줄 크럼플 존이 없어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는 등 탑승객의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MPV 스타렉스의 설계를 접목한 새로운 1톤 트럭 리베로를 시장에 선보였어요. 차명 리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유인을 뜻했고 배구 경기에서는 수비수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름처럼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기존 1톤 트럭 뒤에 한 발 물러서 보다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1톤 트럭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했죠.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스타렉스를 뚝 잘라 놓은 듯한 앞모습에 화물칸을 이어붙인 모양새였는데 트럭 이꼴 캡오버 스타일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모습이었죠. 적재함에 비해 앞부분이 크다 보니 가분수처럼 보이기도 했고 저는 어렸을 때 이 차만 보면 왜 이렇게 개복치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나요? 일반 캡과 슈퍼 캡 두 가지 사양을 제공했고 더블 캡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내도 스타렉스의 구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거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1톤 트럭들의 스티어링 휠과 달리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스티어링 휠 각도, 안락한 좌석과 수납 공간, 운전자의 엉덩이가 아닌 발 앞에 위치하는 앞바퀴로 승용차나 다름없는 주행 감각까지 경쟁차들이 아무리 승용 감각을 외쳐봤자 이 리베로한테는 상대가 안 됐죠. 내친 김에 스타렉스에 들어간 CD 플레이어, 우드 그레인, 가죽 스티어링 휠 등 각종 고급 사양까지 더해 1톤 리무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도 했어요. 파워트레인은 스타렉스에 쓰인 2.5L 디젤 엔진과 3.0L LPG로 운행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여기에 5단 수동, 나중에는 4단 자동 변속기까지 옵션으로 추가해 주행 편의성은 독보적이었습니다. 2004년 출시된 후기형에는 무려 145마력에 달하는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을 탑재해 1톤 트럭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제공했죠. 온전한 보닛 덕에 앞좌석을 드러내 정비해야 했던 1톤 트럭들에 비해 정비 편의성도 좋았습니다. 남다른 편의성과 성능으로 무장해 출시 초 보름 만에 2,500여 대가 판매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리베로였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보닛을 적용하면서 늘어난 전장, 리베로의 강력한 무기였던 이 부분이 고스란히 적재함 길이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프레임 길이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 보니 경쟁 1톤 트럭들에 비해 짧은 적재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팔레트 두 개가 온전히 실리지 않는다는 점은 화물차로서는 상당한 핸디캡이었습니다. 실내 공간을 희생한 일반 캡을 선택하면 조금 나았지만 대부분의 오너들이 슈퍼 캡을 선택했기에 짧은 적재함으로 인한 문제는 늘상 따라다녔죠. 또 고급형 1톤 트럭을 내세운 모델답게 동급 대비 100만원가량 비싼 가격과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룬 포터의 풀체인지 모델이 등장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앞서 소개한 야무진과 마찬가지로 적재함의 길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견인차 등 특장 부분에서는 리베로의 뛰어난 거주성과 주행 편의성이 돋보여 환영받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었죠. 특히 리베로를 베이스로 모터홈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리베로가 단종된 이후에는 아예 스테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 특장에서만큼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상용밴 현대 솔라티가 유럽에 널리 쓰이는 상용차 형태인 LCV로 개발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리베로의 부활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국내 출시 소식은 없었죠. 나왔어도 1.2톤이라는 적재 중량도 애매했을 거고 애초에 솔라티 가격 보면 뭐 리베로보다 더 안 팔렸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국산 1톤 트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제조사에서 1톤 트럭 시장에 진입을 시도했다는 게 놀랍죠.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익, 수출에서의 한계로 예전처럼 다양한 소형 상용차를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네요. 다행히 쌍용차로부터 시작된 SUT, 픽업트럭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보급되면서 특색 있는 화물차들이 도로 위에 함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비록 경쟁조차 하지 않아 상품성 개선이 더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물류계,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만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설계는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고 사람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니까요. 다행히 2024년부터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강도 높은 충돌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하니 지금 생산되는 1톤 트럭도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단종 이후 대체제가 없어 방황하던 15인승 승합차 시장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오늘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1톤 트럭에 오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